뭐못 잡아도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저희가 바다에 나와서 잡을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욕심을 안 내고요. 이렇게 살면 진짜로 행복합니다요. 저 장산도 갯벌과 함께 하셔서 그런지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네요. 가을의 문턱에 선 장산도 두 번째로 높은 산인 대성산에 올랐는데요.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어 쉬엄쉬엄 산책하듯 걷다 보니 어느새 또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9월이 되어서일까요? 가을빛이 완연한 하늘, 밝은 날씨 덕분에 재미있는 이름과 전설을 가진 크고 작은 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섬 산행의 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바다가 그림처럼 잔잔해서 그 모습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다시 마을로 내려가 봤는데요. 멀리서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소리 한 자락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구성식이 부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뭔 노래가 이렇게 흥겨워요? 아, 그 바람다 선서. 이 모르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예. 네. 재미가 나서 이렇게 노래를 봅니다. 이게 뭐예요? 녹두요. 녹두? 예. 오, 이게 녹두구나. 예. 녹두 이놈을 따가지고요. 지사도 지나고, 지러서. 마사지도 하고 빈대떡도 해먹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이 노래만 너무 열심히 하고 일에 능률은 안 오르겠는데. 와, 더 올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가 잘나서 천하일세기 되었냐. 어쩜 저렇게 잘하시죠? 내가 몰라. 도시에서는 옛것이 되었지만은 장산도의 어머니들은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소리라 아라리가 났네. 소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마을 분들이 다 저 정도는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라리가 났네. 흥겹게 수확을 마친 후에 맛있는 걸 해주신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두부를 할 때 제가 집에서 그 소금물을 타가지고 민물을 타가지고 했는데 네. 두부가 안 되고 흐트러져 버려. 그래서 바닷물로 떠다 했더니 그렇게 두부가 아주 부드럽고 잘 돼서 이것이 온도가 다 맞아 버려 그냥 그 바닷물이. 그게 그 바닷물이 깨끗해서 그런 거죠. 바닷물 네. 두부에 나더면 진짜 좋아요. 야, 대추가 잘 익었네요. 그래서 가을이 좋죠. 풍년이어서 과일도 많지. 무화과도 지금 하나씩 익어가지. 사과 배는 없어도 그것도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사 먹을 수도 있고 남의 집 가도 이렇게 한 불로 싸 먹어도 괜찮아요. 시골에. 말씀도 잘하시네요. 이웃 사이의 정도 옛 모습 그대로인 장산도. 홍도 이렇게 맷돌로 갑니다. 이거 오랜만에 봐요. 두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바다에서 물 질러다가 해놓은 것이 진짜 장산도 두부예요. 이 풍도 그럼 직접 기르신 거예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예. 어휴, 천천히 하세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천천히 저어가며 만드는 두부. 아까 또온 바닷물을 넣어줍니다. 아. 두부가 이렇게 뭉글뭉글 해져요.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신호예요. 이렇게. 오, 진짜 뭉글뭉글 올라오네요. 아주 잘 됐네요. 이 부분은 무조건 많이 잡수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셔갖고 해서 선전은 제가 잘 할 테니까. 네. 네. 장산도에서는 대부분의 집에서 재배한다는 녹두로 노릇노릇한 전도 붙여주셨어요. 이야, 이건 정말 맛있겠네요.